안녕하세요. 한국 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진로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할때 아이가 뭘 잘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 드릴 텐데요. 뭘 잘하는가를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 뚜렷한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아직 뭘 잘하는가를 확실히 알 만큼 경험이 풍부한 시기가 아직 못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볼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못 정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앞선 강의에서 드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 때문에 고민했던 이유가 사실 뭐였느냐면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나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요. 문과 쪽 직업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말을 잘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말을 할 때도 떨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재밌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는 말을 못해서 고민이어서 꿈을 정하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청소년기는 아직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더 중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다 어떤 흥미가 있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게존 홀랜드라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직업적 흥미 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존 홀랜드는 인간의 직업적인 흥미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직업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직업, 심지어 앞으로 생겨날 직업까지도 다이 6가지 직업적 흥미 유형의 분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6가지가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흥미 유형의 세부 요인 안에는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것이 있고 성격적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현장형입니다. 현장형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 혹은 밖에서 일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기계나 연장을 잘 다루고요. 운동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솔직하고 성실하면서 말수는 좀 적은 편이죠. 이런 분들과 어울리는 직업들은 뭘까요? 운동선수, 기술자, 혹은 농업 관련 종사자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 강하게 나오는 학생이라면 공과대학이라든가 농과대학, 축산대학, 체육대학 같은 그런 그 학과를 권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탐구형이라는 흥미유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탐구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요. 뭔가를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것, 지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수학이나 과학의 재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 기왕이면 조용하고 독립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떤 직업과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세요? 학자라든가 의사, 대학교수, 연구원 같은 직업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과, 어떤 대학에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과를 떠오르실 수도 있을 텐데 꼭 이과만은 아닙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지구과학 같은 그런 이제 순수 과학도 물론 어울리고요. 그 밖에도 의학, 공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어디든 탐구형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술형이 있습니다.
이 예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변화와 도전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감성적인 능력이 요구된 일을 좋아하죠. 물론 음악, 미술, 문학 같은 그런 예술적인 활동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혼자 또는 소수랑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음악가라든가 작가, 미술가, 건축가 같은 그런 예술적인 직업과 어울리겠죠? 자, 그런데 예술형이 강하다고 해서, 이 예술형 흥미가 강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순수한 예술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1순위 그 흥미 유형이 예술형이에요. 근데 제가 예술가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술형인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제 두 번째 유형이 좀 이따 설명드릴 사회형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술형이 강한 사람들은 만약에 예술가가 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흥미 유형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흥미 유형과 관련된 일을 혼자 또는 소수화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학하는 학과로는 음악, 미술, 디자인, 건축 관련 학과라든가 어문계열 외국어 교육과 보통 관련이 높습니다. 네 번째 사회형입니다. 교육이나 봉사, 종교 등 남을 가르치고 돕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대인관계가 원만하고요. 자신을 잘 표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요. 사랑이나 헌신을 중요시하죠. 아무래도 교사, 상담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지도자 같이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직업과 관련이 높은 그런 흥미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대학 내지 학과라면 사범대학이라든가 교육학, 사회과학대학, 종교, 유아교육, 사회복지, 간호학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연관이 높겠죠. 다섯 번째는 진취형입니다. 이 진취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통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위신이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끌리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지도력과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요, 열성적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경제적 성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성과가 뚜렷이 나는 일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정치가나 기업가입니다. 혹은 법조인, 그리고 일반 회사 안에서도 다른 직종보다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취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성과를 내는 만큼 보상을 얻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게 되죠. 자, 이런 진취형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이라면 경영대학, 법과대학, 경찰대학, 행정대학, 사회과학대학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용 흥미가 있습니다. 사무용 흥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자료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보통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술형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잘 정리된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격적으로도 정확하고 계획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명령체계가 확실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직업들로는 공인회계사, 경제분석가,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사무용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학과라면 행정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전산학과, 비서과 같은 이런 학과들이 이 사무용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학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그 여섯 가지 흥미 유형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이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흥미 유형에 맞는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신다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청소년용 심리검사로 직업 흥미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이 여섯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